제가 땀흘려서 만든 배추입니다. 농약도 안 친 거고 유기농이에요. 맛있게 먹어줄게. 맛있게 드셔주십시오. 안녕하세요, 황금밥그릇입니다.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제 친구가 이 배추 농사를 지어서 저에게 줬습니다. 완전 유기농이기 때문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. 겨울철 보약인 이 배추를 이용해서 돼지고기 수육을 해볼 거예요. 일단 이렇게 숙주와 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.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끊어왔어요. 한 1.5kg 정도 되고요. 이렇게 껍데기가 있는 부분을 사용해 주셔야 수육을 할 땐 더 맛있어요. 자, 고기를 배추에 마를 거기 때문에 4등분 해줄 거예요. 반으로 일단. 이렇게 잘라주시고. 이게 한 덩이가 될 거예요. 이 고기를 배추에다가 돌돌 말아줄 거예요. 이렇게. 네, 한 장으로 좀 부족하니까 두 장. 자, 이렇게 돼지고기를 배추에 말아보았습니다. 이 상태로 찌도록 할게요. 자, 물을 담았습니다. 흰기를 깔고, 자, 다시 물을 담아왔습니다. 흰기를 깔고, 얘 숙주를 올려줄 겁니다. 돼지고기 배추말이를 넣어줄게요. 뚜껑을 덮어줍니다. 40분 동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이에 소스를 만들게요. 잘게 청양고추를 썰어줍니다. 쌈장과 마요는 1:1로 넣어주겠습니다.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요런 비주얼입니다.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. 잘 익었죠?